딱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키도 커 보이시고 막 그러셨는데 어 이게 부적이라 그러죠? 이거 팬티를 꺼내요? 아니요 지갑에 이게 어떻게 누굴 거예요? 저 이런 비니 드라마 많이 봐서 아 비니 드라마? 어 솔직히 어, 어. 얇으세요 여자 톤이구나 여자예요 저 아 그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센 언니의 아나주 그리고 사이다 같은 여자 여무 강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주 언니 잘 계셨어요? 네, 잘 있었어요. 네. 최근에 좀 추웠다가 그래도 오늘은 좀 따뜻해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입술 튼 거 보여요? 보여요. 몸이 약해져가지고. 몸이 약한 거야? 어떤 놈하고 빤 거야? 아니야. 체력이 많이 고갈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눈 딴 데 이렇게 돌리지 말고 하는 체력이 많이 고갈돼가지고 24년 갑진년에는 저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세워야겠다. 해야 되겠어요. 어, 그런 다짐 계획을 했어요. 피부 관리도 좀 하고. 맞아요. 기센 언니가.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운동을 하는 방법을 잘 몰라. 내가 알려줄까요? 일어나봐봐요.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앉았다 해봐봐. 아유. 그게 운동이에요. 네, 쌤 오늘 제가 모실 게스트분이 또 운동하면 알아주는 분이야. 근데 우리 막 운동시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그러진 않는데 제가 이분 사진을 봤는데 네. 우리 오늘 밀릴 수도 있어. 미모로 아닌 몸매. 탄탄한 몸매, 얼굴도 이쁘고 보통 세 보이는 게 아니야.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어떻게 하긴요? 그냥 보면 되죠. 역시 우리 강쌤은 딱딱하는 고속도로 같은 스타일이야. 그럼 우리 이제 사담은 그만하고 네네네. 오늘의 주인공 모셔볼까요? 아, 모셔봐요. 네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키도 커 보이시고 막 그러셨는데 실제로 뵈니까 되게 아담하세요. 숏이에요. 근데 톨이 아니고 숏이에요. 오늘 게스트로 오셨지만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머슬마니아 스포츠 모델로 1등을 시작을 해서 WBFF 비키니 부분에서 프로 따고 웰니스 부분에 작년에 프로 따고 지금은 올림피아 비키니 웰니스 부분 프로로 따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 중인 박미영 선수라고 합니다. 어, 미영씨 반갑습니다. 미영씨, 미영씨 너무 이뻐요. 진짜로 너무 이뻐요. 몸매가 진짜 너무 이렇게 비너스 같은 몸매시잖아요. 근데 근육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다이어트나 또 운동을 할 때는 어떤 마음 다짐으로 해야 되는지 팁 좀 주십시오. 다이어트는요. 우리가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싸는 것처럼 습관이 되도록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디가 좀 힘든 거, 그걸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인내를 하고 해야 된다. 인내와 싸워야 된다.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지 말고 편한 것만 하지 말라. 내가 하기 싫, 아, 저거 진짜 하기 싫은데 씨.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하시면 돼. 내가 올해 신년 계획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미영 씨 말 들으니까 정말 난 다짐도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쭉 봤을 때 남자분들은 계획한 거를 거의 완수를 해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완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맞아. 통계상. 아유, 맞아. 젊은 애들은 연애한다고, 뭐 생리한다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어머님들은 애들 때문에, 뭐 신랑 때문에 이제 늙었는데 뭐 할 필요가 있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핑계거리가 있는데 남자분들이 묵묵하게 그냥 자기 할 거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되게 뭐가 많아요. 근데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무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안 되는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 변명이 아니고요. 정말로요. 근데 제가 원래 뭐든지 다 끈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운동은 제가 며칠 전까지만 분명히 끊었어요. 아,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된다면서 저를 이렇게 앉았다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또 하려면 또 잘해요. 근데 그것도 또 잘해요. 근데 그거를 자,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저랑 똑같네요. 저도 운동할 때 분명히 15개 한다 그랬어요. 정말 죽을 힘 다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하면 빡치는 거야! 저 그러면 탁 놓고요. 진짜요? 코치님,
저 15개까지 하라고 한 거는 정말 힘들게 한 거지. 한 건데 아예 처음부터 목 20개 하자. 그럼 저는 해요. 맞아요. 저도 그럼 해요. 네. 아니 미영 씨 같은 분도 그렇게 인내를 갖고 운동하면서 화가 많이 났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얼굴도 이뻐. 또 근육도 탄탄해. 굉장히 다복하실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례로 또 신청하셔서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거예요? 돈. 아 돈을 벌 수 있을까? 또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조금 말을 안 했어요. 5개월 동안.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다고요? 어 전역했어요. 몇 살이신데요? 7, 8만 대. 세상에 너무 젊어보셔. 그래서 저번 주 일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톡은 하고 전화했는데 안 받고 톡도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가 와서 점심을 먹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집에 와서 장문에 톡을 저도 그냥 톡이 아니라 뭐 그냥 알잖아요. 엄마가 뭐 근데 걔도 답이 이만큼 왔어요. 근데 그거 이제 읽어보고 아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되게 잘 컸다. 하고 싶은 일은 없다고 하니 솔직히 엄마니까 또 아들이 집 밥벌이는 할까? 근데 난 할 것 같아요, 걔는. 그런 믿음인데 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걱정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거의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일단은 여자가 혼자 살려면 돈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뭐 좋은 거는 그거잖아요. 머니. 네, 머니. 과연 돈을 벌어서 여자 혼자서 아들을 잘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사이다 점사를 내려주십시오. 미영 씨는 제가 보니까 연예계로 가든가, 아니면 해외로 나가든가,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든가,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의 일을 원래는 선택을 하고 갔었어야 돼. 근데 또 반대로 조강지처가 됐었어야 됐어요. 살림 잘하고, 남자 짓바라지 잘하고, 이러고 살았어야 됐는데, 남자 복이라는 게 초년에는 정말 없어요. 아니, 그게 그거, 이 아빠. 근데 너무 모르고 결혼했어요. 결혼을 그 사람 졸업식날 맞춰서 한다고. 저희 이제 아빠 나 직업군이셨거든요. 어쩌면 아빠의 로망일 수도 있었고 사관학교생도 졸업식 날 결혼 1호 부부는 대통령이 뭐 있거든요. 악수도 하고 결혼식장에 오시고 이제 군인 집안이다 보니까 약간 그게 공무원 집안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어디 이렇게 졸업식 날 결혼하고 인간하고 결혼했던 등떨미듯이 했구나. 남들은 보면은 우리 미영 씨한테 뭔가 다 알 것 같고 발라당 다 까질 것 같고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볼 것 같고 말 그대로 남자도 많이 밝힐 것 같고 막말로 해서 남자랑 잠자리도 겁나 많이 했을 것 같고 술 담배 다 다 알 것 같고 진짜 놀았던 언니 이렇게 볼 것 같지만요 전혀 그거랑 반대예요. 본인은요 생각보다 되게 고지식하고 남한테 실수 안 해. 너네도 나한테 실수하지만 그 대신 한번 내가 그래 한 번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가고 세 번이 가진 않아요. 본인은 친애 얘기하면 눈깔 돈다 그러잖아요. 그 눈깔이 돌면은 저 사람 나는 안 봐 하면은 안 봐. 죽어도 안 봐. 목에 칼이 돌아도 안 봐. 근데 진짜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잖아. 미친 듯이 안 와. 누가 아무리 옆에서 씹어대도 본인이 겪지 않는 이상 아니야 아닐 거야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한번 딱 뒷손수 맞으면은 그걸 또 헤어나오지 못해요. 헤어나오지 못해. 근데 미영 씨는 어떻게 보면 금전이 복이 원래 없는 사주가 아니에요. 자 금전 복이 없는 사주가 아닌데 자 본인이 돈 관리를 너무 못해요. 그리고 본인은 희한하게 입설구설도 많이 좀 따라요. 내가 이 사람한테 굳이 실수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내가 굳이 나쁜 소리 한 거 아닌데도 밖에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자꾸 본인을 저자 말 그대로 자꾸 씹어대. 그거는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 자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본인은 멘탈 나갔었어요. 우울증 왔었어요. 공황장애 왔었어요. 말고 내가 진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멘탈 나갔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자꾸 있는 거야. 이제는 내 식구 잘 되면 되는 거고 나 잘 되면 되는 거고 내 아들 잘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제가 내 아들 잘 되려면 엄마가 우뚝 서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아들도 어떻게 또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 기준님은 앞으로의 금전의 운기는요 2024년 갑진년에 보면요 재물의 운기가 활짝 펴요. 안 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분명히 내 운기가 확 피라는 운기가 있었어요. 본인한테 무슨 기회 같은 거 있잖아요. 확 들어오는 그런 운기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조금씩 놓치고 간 부분들도 많아요, 사실. 시험 만나서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무당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너 올해 진짜 운 들었다. 너 올해 대운 들었네. 너 올해 천운 들었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은 몰라요. 내가? 난 지금 힘든데? 근데 그런 걸로 본인들이 다 그냥 비켜간 거예요. 근데 방금 그러셨잖아요. 시험만 해서 몰라요.
본인은 운동을 하시면 그쪽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밑바닥 칠판한 적도 있었어요. 꼬꾸라질 뻔한 적 있었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치고 다시 올라오고 치고 다시 올라왔다고요. 계속 4년 동안 올림피아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탑10, 뭐 탑7, 뭐 본선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근처도 못 가면 포기했는데 꼭 본선 진출해서 2등, 3등, 4등, 2등, 3등 그 1등 프로카드를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피아는 아닌가? 아니야, 나는 그 기운이 있어. 근데 이번에 너무 몸이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몸이 다들 좋아지고 약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몸을 키워버리면 여성성 여성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미영 씨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무당도 이제 그런 안쪽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 안에 모습이 저는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만 더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네, 있어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기엔 엉덩이 부분 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괜찮대요. 우리 할머니가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몰라 그 미세한 하여튼 엉덩이 부분은 나한테 지금 엉덩이 부분을 나한테 보여줬고 그 뒤에 그러니까 엉덩이가 D9이죠. 그러니까 그 미세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만들면 괜찮다는데 근데 아쉽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쉽게 2등하고 아쉽게 3등하고 요런 저기 몇 번 있지 않았어요? 최근에 안 좋은 일 되게 많았어요. 시합도 계속 3등하고 내가 방금 우리 할머니 했잖아. 그 미세한 부분만 몰라 그런 부분이 조금 지나봐. 조금 이렇게 밀리나봐 살짝. 밀렸어요. 네, 저도 시합장에 딱 보아. 졌다. 그게 힙이야? 네. 우리 할머니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엉덩이를 보여주냐. 뭔지도 모르는데. 용하다. 용해. 역시 용하다. 우리 강쌤 용하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세 번이에요. 세 번의 기회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 난 그쪽 바닥이 어떤지 몰라요. 이 현재 위치보다 더 올라간다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요. 잘 잡으시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또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금전운에 대한 얘기는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좋다.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돈돈돈돈 하지 말고 편안하게 좀 살아라. 좋은 일 많을 거야. 돈복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관리를 좀 잘해. 그리고 본인한테 문서 두 개나 보여. 정말 팁 하나 드릴까요? 진짜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까요? 나중에 돼서 내가 장담하는데 진짜 돈이 어느 정도 딱 뭐가 생겼어 조금이라도 자 바로 부동산 달려가고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대출을 껴서라도 뭘 해요. 자 그걸 하는 순간 이 재물이 이 문서가 복문서가 돼서 본인한테는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본인이 운동하는 거에 너무 돈을 쓰지 말고 그쪽으로도 조금 보시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도 걱정했던 돈이 이제 활짝 펴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또 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케어 잘할 수 있고 너무 침울한 얼굴 하지 말고 좋은 말 들었으니까 이제 기운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손을 내민다는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본인은 여자도 희한하게 여자가 따르겠지만 본인이 여자가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본인한테는요 친구로서는 남자가 있어야 돼요. 뭐랄까 그 친구? 있죠? 친구. 근데 저는 지금 본인의 그 남자의 기운을 딱 느꼈을 때 뭐라 어떻게 생각을 들었냐? 미안해. 좀 못생겼어. 저 마동석 좋아해요. 그럼 괜찮아. 그럼 괜찮아. 그게 이상형이. 나도 좀 못생긴 사람 좋아하거든. 머슬맨. 아니 머슬맨이 아니라 그냥 그냥 덩어리 좋아. 덩어리 좋은 애고 그냥 말 그대로 건달마냥 덩어리 좋은 거고 덩어리 좋은 거고 그쵸? 내가 지금 살짝 비친 남자는 살짝 못생겼는데 남자답다? 의리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내가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가 지금 자꾸 이렇게 현상이 키가 좀 있어. 그 남자 옆에 이렇게 딱 그 있잖아 그 매달려서 가는 거 있잖아. 본인도 무슨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이런데 희한하게 그 옆에 있으니까 되게 여리여리하고 애기 같은 그런 느낌 받거든? 또 그렇게 느껴졌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괜찮은 사람 없으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괜찮은 사람 없으면 결혼을 굳이 제가 얘기해드리면 본인은요 결혼식이라기보다도 살림을 차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의외로 본인 여자 하잖아. 청소 잘해요. 의외로 여자하고 꼼꼼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러운 거 싫어해요. 네 맞아요. 되게 깔끔 떨어야 되고 결벽증 환자마냐. 근데 내면 안에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본인은 천성 없는 여자예요. 생긴 거보다 틀리게. 첫 번째 결혼은 잘했어요. 근데 잘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운명이었어요.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제 다 정리하고 혼자 살아본 거 처음이거든요. 네네네. 부모님 또 이제 간섭을 별로 안 하시고 20대 때 아이를 낳고 나도 모르게 아이가 생기고 뭐가 어쩔 뭐서 20대 해야 될 거를 내 터전을 찾는 지금 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어찌됐든 남들은 그걸 천천히 할 거를 어쨌든 빨리 지금 초년에 벌써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초년을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간 거고 좋은 인생을 빨리 겪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본인은 그 좋은 거를 빨리 겪었잖아요. 나이 먹어서 고생을 해요. 자, 나이 먹어서 내가 고생하는 게 나아요?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게 나아요? 젊었을 때. 당연한 거죠. 저 지금도 젊은 것도 안. 젊어요. 네, 젊으시니까요. 남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보면 더 화내실 거예요. 네, 젊으세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때까지 내가 금전에 날라간 거, 뭐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뭐 이런 것처럼 부분들 이때까지 많이 좀 고생했지만 아직까지도 입술 구선은 있어요.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은 계속 그건 따라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 지금 신경 안 쓰고 있고 그래서 금전적인 것도 괜찮고 앞으로 건강도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허리, 우리 할머니 허리 뼈 따고 조심해라 이래요. 체계적으로 검진을 조금 잘 받아보시고 그리고 아까 아들 얘기하셨잖아. 자, 아들은 제 엄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는요. 원래 처음에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걔는 머리가 비상한 애예요. 그럼 얘는 우리나라에 있을 게 아니고 원래 해외로 나가서 유학을 가고 그러고 싶었는데요. 거기서 터전마전을 잡고 가야 되고 제가 진짜 이건 부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한다 그러잖아요. 절대 말리셔야 돼요. 아, 걔는 절대 그거 안 해요. 네네, 절대 말리셔야 돼요. 지금 자기 입으로 절대 자기는 사업을 안 한다. 그냥 우리 집은 아니에요. 네네. 우리 집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본인들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것도 다 통장에 챙기고 땅에 묻고 막 이래야지 돈을 벌어요. 자녀 걱정도 그렇게 크게는 안 하셔도 얘는 그거 있잖아요. 네.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있죠. 엄마나 잘해. 네. 내가 알아서 잘할게. 네. 얘는 이거예요. 아니 그냥 얘는 믿어요.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다 멋있는데도 여자 하는 게 있어요. 어리다고요. 네, 그래서 혼자서 자기가 고민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어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네. 혼자서 끙끙 앓고 있고 혼자서 고민을 하고 혼자서 그냥 삭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자기 혼자서 나름대로 묵혔다가 네. 지금은 내가 얘기해도 될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쌓아놨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폭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 이 아이한테 안에 자기도 모르는 내면 안에 이 아이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하고 한번 시간을 조금 봤으면 같이 좀 지냈으면 좋겠고 아이를 그래도 깊이 엄마로서 그때는 엄마로서 한번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냥 앞으로는 우리 박미영 씨 선수로서 쭉쭉쭉 뻗어 나가실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쭉쭉 저까지 뻗어 나갔을 때 멋있게 내려오세요. 아셨죠? 네. 네, 멋있게 아름다울 때 은퇴하라. 그때는 진짜 본인을 위해서 사세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아들이 속이 깊은 애라니까. 네, 이번에 톡으로 아이가 그러니까. 글씨를 이렇게 편지 썼는데 그 아이의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꼭 진짜 무슨 소설가 같지 않아요? 네. 진짜 시쓰는 애 같지 않아요? 무슨 기집애 마냥 너무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 써요. 그냥 맨 마지막에 내가 아들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했더니 엄마 근데 미안하다는 말이 엄마가 하는 게 맞을까? 걔 백수 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기특한 거예요. 기특하니까 착하다. 정말로 어른스럽고 나이에 비해서 되게 성숙한 거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예, 그 말도 썼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엄마가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얘는 처음부터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멋있는 엄마야. 그냥 엄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들은 엄마 걱정을 참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같아. 미영 씨 딱 보면은 인상은 아까 선생님 말대로 좀 차갑고 냉철해 보이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무구해. 그래 알았어. 아까 잘못 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비싼 언니들 화이팅. 어머머. 나 너무 놀랐어. 손을 딱 쳤는데 나 팔 부러질 것 같아. 어머머. 진짜 장난 아니다. 손님이. 손 자기 얇으세요. 여자 손이구나. 여자예요, 저. 아, 그러니까 여자 손이 아니라 여자 손이. 제가 무슨 같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새해잖아요. 네. 그럼 새해 우리가 뭘 제일 많이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소원을 빌지. 네. 새해에는 신수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신수 보고 신정. 이렇게 우리가 한해 이제 또 어떻게 편안하게 갈지. 새해 우리 미영 씨가 정말 앞으로 말하는 대로 돈, 자식, 말 그대로 대해. 그냥 내 진짜 어머니. 다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우리 복 많이 받는 미영 씨를 위해서 여기다 리액션 좀 크게 해. 우리 미영 씨 대박 나고 진짜 편안하게 살아 가시라고 이거 제가 손수 미영 씨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부적이라 그러죠. 이거 팬티를 빨아요? 아니요 지갑에. 이게 어떻게 누구예요? 아니 영화네. 이 부적은 정말 재수 부적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무당으로서 우리 미영 씨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 버릴 때 함부로 막 버리고 안 버려요. 큰일 나요. 네네네. 큰일 나지. 네. 저 이제... 이런 비니 드라마 많이 봐서. 아 비니 드라마? 이거 비니 드라마 아니라고! 아니다. 이런 대통령 드라마 많이 봐서. 좋은 기운 받아서 가시면 좋겠어요, 진짜. 자, 미영 씨 오늘 기센 언니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로또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도 받았으니 더 감사하고요. 멋있는 엉덩이 제가 되게끔 우리 할머니한테 기도할게요. 아, 좋아요.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